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은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여섯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가 고도의 사고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란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하나님이 둘의 인생들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신 저 짐승과 좀 다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수천 년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죄로 관영된 오늘날. 자, 이를 보더라도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단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다른 동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하트 모양,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곤 하는 마음 안에 있지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 한 세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사고 능력이 뛰어나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생각을 조종받으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밝히 들으셔서 참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실 때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하면서 심화 학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말씀한 대로 있죠. 그래서 성령은 마음 안에 진리를 주관합니다. 이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마음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승해야 되고, 그 내가 짓는 건 죄를 지으면 이 마음에 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성전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육에 보이는 성전도 더럽히는 거 용납 안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성령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초신자는, 초신자는 모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순종에 나가는 분들은 성령 음성을 들어요. 근데 아무리 장로든 목사든 일꾼이라 해도 내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서운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반면에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원수마귀 사단 여기에 순종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한 대로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합니다. 마치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마음과 능력을 흩뿌려 놓습니다. 마음 안의 비질리는 안테나처럼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비질리, 이 마음 안의 비질리는 바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질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죠. 육신의 생각은 기억장치에 입력된 지식 중에서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각은 대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문제 들어가는 현관문, 옛날에는 대문이 있고 마당 이렇게 안방이 있는데, 그 오늘날 아파트 그냥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생각은 현관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안방이라고 할 때 이 안방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주인은 안방에 있는 것이고요. 대문을 통과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방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대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안방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비유할 수 있고요. 사단은 이 대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강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마음에 자신의 음성을 침투시켜 그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지요. 여러분 항상 노리고 있어요. 장년도,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우리 일꾼도, 우리 뭐 중고등부 뭐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강도에게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 씨 들어오세요 하고 열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대문을 열어주면 사단은 이때다 하고 어찌하든 생각의 문을 통해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심장, 생명의 씨가 있고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좌정에 계십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고 있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집 밖에 있다면 성령님은 안방에 계신 것이죠.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에 일궈진 진리를 활용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단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라 대문 곧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 안에 그냥 자정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령 음성 아직 못 듣는 분들 있으면 정말 말씀 잘 들어요. 제 남편도 그러고 꼭 일일이 들어보고 떠들어보고 안 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하세요. 예,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곧바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사단은 생각을 주관하고 성령은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혹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누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우리 주님이.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주님이 영접 안 했어요. 그러니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우선 주님도 오실 때 생각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도와 내세에 대해 알려주시며 각 사람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재단의 경우에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지요. 네, 이때 생각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참인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가? 천국이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긍정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거하십니다. 더 이상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단이 주관하는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단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외부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들으세요. 또 비진리가 많을수록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떠오르지요. 즉 사단의 음성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을 더 빨리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마음과 머리 중 어디로 먼저 전달될까요? 당연히 이 머리로 먼저 전달됩니다. 머리로. 우리 눈으로 본 거 가깝잖아요. 머리. 또 지식이 담긴 입력되어진 느낌 다 입력되어진 이 혼. 혼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마음과 머리 중에 먼저 머리로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 듣는 것은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이 되죠. 뇌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듣고 본 것,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혼적 역사를 일으키죠. 혼의 작용을 하죠. 마음의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면 머리의 생각이 먼저 작용합니다.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었다면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주로 떠오르지요. 그러나 비진리를 다 버린 진리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에 전달됩니다. 물론 본 것이 시신경을 통해, 들은 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비진리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을 안 들어요. 보고 들은 어떤 정보가 머리에서 즉시 생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쳐서 재생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에 따라 영에 속한 진리의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마음을 주관하시지만 비진리가 있으면 그 주관을 받기에 앞서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지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을 보자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성령은 이 세상의 것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부추기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죄성까지 요동하지요. 저렇게 되고 싶다 또는 저런 것을 취하고 싶다 이런 정욕이 마음에서 발동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젊은 남녀가 벤치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교회에서 본 기억이 나서 순간 멈추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상이 일어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 어떤 지식과 느낌을 입력시켰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열 사람이 바라보면 열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1단계 보는 눈이 다르고 2단계, 3단계 보는 눈이 다르고 4단계, 5단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 순간 자기 안의 느낌과 함께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지요. 반면에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불순하게 바라봅니다. 저 둘이 과연 어떤 사이일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상상의 나를 펼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기도 합니다. 또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아, 누구누구 공공 벤치에서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있기에는 왜 들어가요? 그냥 둘이 만나서 대화하더라 하고 끝나야 될 텐데. 자기 판단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행동하고 저거 다 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들 참 악하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남 허물을 그렇게 전하기, 그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과 느낌에 대입시켜서 보고 들은 상황을 판단합니다. 자기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니 남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자,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어 있는 만큼 더 악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요.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 일로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으니 선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정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결코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나 허물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대화 간증하고 있을 거야 라고 통해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 안에 와서 진리로 바뀌었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나쁘게 판단 정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이러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에서 봤으니까 선한 마음이니까 선한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게 판단 정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살리는 쪽, 선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작용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마음 가졌다면 그런 분들은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들을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비진리가 없어지면 머리에서도 비진리의 지식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지요.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려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더 이상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관할 근거가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대문 곧 생각의 문을 사단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오직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만큼 사단의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성령의 음성은 점점 커지지요. 예를 들어 마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각각 80%, 20%라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왜 80%인가?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만 듣게 되죠. 성령의 음성이 훨씬 더 또렷하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다 버렸다고 해도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단의 음성이 세미하게 남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희미한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비유를 들면 라디오에서 내가 들으려는 방송과 다른 방송이 함께 들립니다. 내가 들으려는 방송이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고 다른 채널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스피커의 귀를 갖다 대야지만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미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지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좀 더 크게 들리는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만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들을 수가 있지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함께 들린다 해도 작은 소리만 귀를 기울이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려지죠. 순종할 마음, 그 순종에 가는 사람들은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또 순종할 마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미세에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와 비진리가 50대 50으로 대등해도 사모함이 적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왜 이쪽 비진리로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할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에 일군 진리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내가 진리로 마음을 채워졌느냐, 비진리로 채워졌느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사과에 비유해 보면 믿음의 분량은 사과의 크기에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사과의 과유, 즉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린 속살,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바로
사과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많이 읽어진 만큼 육신의 생각도 적고 그 농도도 흐리죠. 물론 믿음의 단계처럼 육신의 생각을 5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는 동안 입력시킨 비진리의 지식이 각각 다릅니다. 또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유달리 깨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뿌리가 깊어서 판단, 정죄의 생각이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미움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바라보죠. 이거는 이제 자라면서 환경 탓이겠어요. 환경이 그런 좋은 환경에 서로 부모도 다투지 않고 싸우자 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어렴탕치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뭐 미워해보지 않게 선하게, 이런 사람들은 안에 미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고, 또는 그렇게 크게 참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꽉 차있질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단계가 나뉩니다. 그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들 중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또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믿음.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 읽어서 알아요. 설교 들어서 알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은 없어요. 즉 사망에 이르는 육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알아요. 다 구원, 지옥, 천국 있는 거 알아요. 이 죄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정령이 믿는다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옥 가는 사망의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런 사망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요한일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사망이라는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머리, 지식 들어서 아는, 이 아는 것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다닌 거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은 대부분 세상 지식과 이론 등에서 비롯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를 들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뭐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도 판단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정확히 맞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재판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큽니까? 즉 하나님과 동동되게, 또는 하나님 위에 놔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데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물론 맞을 때도 있겠죠. 열 번이면 다섯 번 맞는다고 해봐요. 다섯 번은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에 높아진 것을 다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이론이나 지식, 인간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입력시킨 세상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지요. 즉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때 선한 사람들은 생각의 문을 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한 사람도 혹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주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이 생각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에게 열어주지요.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에 의해 잉태가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물고 늘어집니다. 육신은 생각을 부추기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의문을 가진 정도였다면 점점 아 거짓말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판단 정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호흡도 끊어지고 장사까지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나셨다고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죠. 부활에 대해 전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믿지를 않게 됩니다. 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없을 무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상 무에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어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실제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배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들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과학 이론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과학 지식 중에는 실험을 거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낸 참 지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밝혀낸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1차원, 곧 이 유구 세상에서는 참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차원, 곧 영의 세계에서는 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지식이 진정 참이라 해도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낳을 수가 있지요. 자,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같은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 따르면 해와 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지구는 엄청난 타격을 받지요. 그런데 영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생사법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과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인정치 않는 그런 과학자라면 아는 지식이 한계에 머물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본인은 맞다고 해도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론이 잘못된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육의 공간을 영의 공간으로 덧입히면 지구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론 가지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은 것이고 틀린 것도 많은데 그 이론이 잘못된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간과 차원 설교를 통해 성경의 기사와 표적, 기이한 일, 희한한 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배우셨습니다. 육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해와 달이 멈추면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이론은 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부인한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연구한 이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거 있지만 그 이론과 안 맞는 거라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도 맞고 하나님의 이론과 전혀 맞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부인한다면 다 현실이고 사실인데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낳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쌓은 세상 지식과 이론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고상하고 주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가족 또는 이웃에게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암, 에이즈 등 불치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전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워하며 전한 그대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꿈에 떡어도 먹기로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은 한 20년, 30년 전이면 좀 낫겠는데 오늘날은 너무 죄로 관영돼가지고요.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전도하면 좀 가능성 있는 분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단박에 부정해버립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상대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줘요. 대화해보면 저 사람은 뭘 깨트려줘야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해보면 그걸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에 나면 또 깨트려주고 몇 개만 해봐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계속 부인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고민을 많이, 믿음 좋은 분들, 반석을 지난 분들이 고민을 많이,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요. 기도하고 충성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영으로 들어가면 증거들이 따르는 건데 내가 무엇이 걸림이 돼서, 무엇이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아는 빚을 약 발견하는 게 뭐에 어려워요? 반석에 선 사람은 이제 드무니까 발견하기. 반석 전에는 버릴 게 많으니까 그냥 말씀만 경청해 들으면 뭐 수없이 다 발견이 되는데 이제 반석 지나서 악도 다 버렸다 싶고 빚을 버렸다 싶고 이런 상황이니까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도 발견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을 검토하면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날 참 믿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게 동원이 되나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싫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괴롭히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참 사랑이 안 간다 한다면 아직도 악이 많은 거 아니에요? 비질이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생각 속에 안 좋은 거 TV 나오고 이거 보고 싶다면 아직도 내가 육을 못 버려 이런 게 있구나. 단에서 그냥 이쁜 옷 입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거 보고 어떤 딴 생각이 틈타면, 안 좋은 음욕이나 어떤 감이 틈탄다면 그럼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됐다. 그럼 발견하기 얼마나 쉬워요. 좋잖아요. 내게도 아직 버리지 못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버렸을 때 내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비진리가 있는 이상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가 약속했는데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약속을 내일로 변기하고 그리고 내 좋은 일 찾아서 했다 그런다면 저녁에 단일자 기도하고 자기 개인 기도할 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변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변기하신 거 너무 싫어한다고 내가 어떻게 약속해놓고 내 유익을 쫓아서 변기하고 오늘 약속을 내일로 미뤘고 한다면 그거 놓고 기도할 게, 내게 이런 나쁜 마음이 있구나, 변기하는 나쁜 마음이 있구나. 변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간사한 마음도 있고 배신할 마음도 있는 것이고 약속을 그리고 거짓말할 마음도 있고 그 하나에 다 포함되는, 그건 몽땅 싹 쓸어서 기도해서 빼내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하지 않는, 변기하지 않게 해야 돼. 그리고 변기하지 않을 그런 행함이 따르면 돼요. 행함이. 그러면 시험도 와요. 아프면 오늘 약속했어요. 점심 약속했는데 어떤 와서 그 시간에 만나자고 그래. 만나서 사업상 대화하는데 큰 이문이 들어오는 사업상 대화 있어. 대화만 잘 풀리면 큰 이문이 돌아요.
그러면 아 약속은 뭐 식사 한 끼인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오기고 만납니다. 그게 변개하는 거. 내 이유조차 변개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통해 나온 것들이 변개함이 아 내게는 변개함이 있다. 또 내 유익을 구한다.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럼 기도에서 빼내는 거 그렇게 빼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라는데 아 누구는 보면 괜히 싫어. 싫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싫어. 뭐 그 사람이 더군다나 주의 종인데 싫어.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을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내게 사기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명심하고 기도해서 이 악한 마음을 빼내야 할까? 빼내는 만큼 건강해지고 빼내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예. 철저히 육신을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을 가진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아닌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과 축복의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요. 잠시 잠깐 오면 쓸모없어질 세상 지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헛된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이론, 지식, 생각을 파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지요.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성령의 음성 주관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섯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단은 입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마음으로 역사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고 들은 것 전달된 이런 모든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경우와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방해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깨트려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론과 지식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버림으로 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